안녕하세요,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아크릴로 되어 있는 모니터 받침대를 샀어요. 알리에서 좀 배송이 늦었고요. 조립도 할 수 있고 방향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 더 이상 위로 안 올라가 깨질 것 같아. 올리면 높낮이가 많이 생각보다 안 돼서 뒤로 빼면 아마 높낮이가 좀 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, 크롬이 키링 집게도 지금 제거해서 집게만 뒀고요. 정신없어. 이제 치카와 스티커로 이 받침대 좀 꾸며줄게요. 어차피 스티커지만. 튀어나오는 거 힘으로 고쳤어요. 스티커 3,000원으로 이 정도면 훌륭한 퀄리티 아닌가요? 양옆에도 꾸몄고 투명이라 되게 밝고 예뻐요. 밑자리 좀 보시면 좀 티나요. 되게 깨져서 왔네요. 아씨, 돈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씨. 좀 빡치긴 하는데 그래도 스트리폼이 잘 쌓여서 왔거든요.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미적으로 예뻐가지고 추천은 할 만한 것 같아. 가격은 한 10,000원대, 20,000원대? 그 정도야. 이 정도 가격이면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지 않나. 그래도 아크릴인데. 아크릴 소재는 깨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. 밑에 비닐 있어서 비닐은 다 뗐고요. 위에도 뗐는데 밑에가 좀 더 불투명한 일이네요. 아니면 아크릴이네요. 사방, 팔방으로 스티커 붙였어. 보시면은 되게 귀여워요. 생일 축하하고 있는 치이카는. 웃고 있는 치이카와, 놀란 치이카와, 잠입는 치이카와, 악마랑 웃고 있는, 그리고 여기 좀 모아놨어 한 번에 이렇게. 크롬이 클립도 잘 어울리고 위에 세 개. 잠시만요, 잘 안 보인다. 뿅, 부끄러워하는 거. 그 다음에 나빠. 여기도 부끄러워하는 거. 빨갛고 빨갛고. 그리고 얘도 지금 안 빨간데 웃고 있는 거 부끄러워서 약간 홍조띠? 웃는 얼굴. 여기 초점이 이렇게 안 잡히겠다. 다시 좀 더 좀 더. 너무 밝다. 초점이 이렇게 안 잡히지 또? 초점 잡기 중.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? 이렇게. 됐다. 구름쟁이. 이렇게 안 잡히지. 구름쟁이. 그거하고 이제 창도네. 구름 모양 머리에다가 잘 보인다. 얘만 좀 안 보이네. 작아서 그런가. 얘는 잘 잡히는데 뭐가 또 왜 안 돼. 지금 핫도그 먹고 있고 밑에 이렇게 가방 맨 다음에 부끄러워하는. 여기도 밑에 똑같이 세 개 부끄러워하고 웃고 이렇게 응원하고 있고 세 개 이렇게 쪼르륵 쪼르륵 해서 작은 것도 붙여놨어. 밑에는 좀 큼직한 거 조금씩 붙여놓고. 아무튼 이렇게 된 스탠드인데요. 되게 마음에 듭니다. 이걸로 이제 태블릿이며 뭐 노트북이며 다 세울 수 있어. 근데 너무 예쁘다. 좀 쓰기 아까운 느낌이 좀 있어. 인테리어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. 추천합니다. 테이블 두세요. 짱! 멀리서 보니까 더 잘 보이네. 예쁘다. 귀여워죠? 역시 투명이 참 최고야. 아크릴 짱! 모니터 받침대 여러분 아크릴로 쓰세요. 너무 예쁩니다. 진짜 짱 만족스럽네. 굿!
거 멀리서 보면 티도 잘 안 나요. 그리고 안녕, 너무 좋아. 구름이 너무 귀여워.